맵 역시도 키 밸류 형태의 데이터 쌍인데 키워드 리스트와 달리 같은 키가 반복될 수 없다는 것하고 그리고 기호가 좀 다르죠. 이렇게 퍼센트 표시가 있고 클리브라켓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같죠. 그래서 맵 스키즈 해서 맵 아규먼트를 선달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고 키 그죠? 맵 밸류즈 맵 모듈의 values 펑션을 가져와서 아규먼트를 얘를 선달하면은 역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값을 어떤 value에 접근하는 방식, 억세선언 방식은 키워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퀘어 브라켓 그리고 이건 앞에 있는 요소는 다 아톰이에요. 아톰 형식으로 키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 맵의 네임 있죠? 맵의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하거나 혹은 그냥 점을 똥 찍어둘 수도 있어요. 점을 똥 찍어서 맵 네임 요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키워드 리스트는 잘안 먹혀요. 안 먹히고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안 먹힙니다. 혹시 먹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맵원 해서 맵 드롭 입니다. 맵에서 얘를 드롭을 시켜라는 거죠. 그죠? where과 likes 두 가지. where과 likes 얘두 개를 드롭하고 나면 남는 건 뭐가 남죠? 얘가 남죠? name dave 걔가 리턴되는 겁니다. 그죠? name dave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좀더 보죠, 같이. 자, 맵 드롭 했고, 맵 2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맵 드롭 맵에서 맵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니라, 요 리턴 되는 값을 맵 1으로 받아줘야지 새로운 요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안 그러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맵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얘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put도 있죠? put은 넣는 거예요. 넣어서 also likes Ruby 해서 also likes Ruby가 들어갔죠. 이게 put입니다. 마찬가지 얘도 뭔가 이렇게 받을 바인딩 할 아이덴티파이가 없으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 데이터는. 그리고 map2의 key, map2 이렇게 나타나고 map has key, map1 where, map1에 where이라는 키가 있느냐? 없죠. false. map has key에다 물음표예요. 근데 이게 펑션 이름입니다. has key. 그리고 자, 얘는 패턴 매칭이죠. 그래서 맵에 팝 해서 맵 2. 팝은 풋의 반대입니다. 풋은 넣는 거고 팝은 꺼내는 거예요. also likes를 꺼내라는 겁니다. 그럼 also likes 여기에 빠져놓죠. 빠져놓아서 여기에 담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러고 난 뒤에 return 되는 value로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also likes는 사라졌지만은 밸류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루비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있죠? 팝하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은 그 자체로 새로운 맵을 구성을 합니다. 그죠? 상당히 특이해요. 그럼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 보는 팝하고는 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구성을 해뒀는지, 그거는 이어지는 에피소드들에서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나 파이썬에서 쓰이는 팝하고는 다르다. 입니다. 그리고 맵과 업데이티드 맵이 같은 것입니까? 트루로 돼 있네요. 업데이티드 맵 어디 있죠? 업데이티드 맵 요거죠. 그러니까 요 원래 also likes 요 부분을 빼내고 남아 있는 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팝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요걸 조금 한번 해볼까요? 넣고 요것을 저장을 하고 VS 코드를 열어서 자, 이렇게 맵을 넣고 그런 다음에 팝 부분 있죠? 팝 부분에 다른 걸 그냥 팝 해보죠. 맵팝 요만큼 복사를 했어. 근데 맵2가 없잖아요. 맵2가 없으니까 likes와 그리고 맵은 맵2가 없으니까 맵 요렇게 팝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커즈의 밸류는 남아 있고 나머지만 가지고 새로운 이런 맵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그게 사실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투펄이 된 거예요. 투펄. 투펄이고 첫 번째 엘리먼트이고 두 번째 엘리먼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투펄의 경우에는 이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엘럼 해서 이름은 맵이고 아니죠. 아니죠. 팝이라는 걸 담아놓은 게 없으니까 다시 이것을 A라고 하는 네, 바인딩을 하고 그런 다음에 A에서 받아오는 걸 해야 되겠네요. 엘럼 하고 A의 0번 그죠? 0번 첫 번째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불러올 방법이 없단 말이죠. 왜 이렇게 팝을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하긴 궁금해요.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됐는지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